남극 얼음 속에서 발견된 10가지 기괴한 것들.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발견된 곳 중 가장 추운 곳으로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이고 가끔 영하 89.2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대륙은 여지껏 가장 적게 탐험이 된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남극의 빙하층 아래에는 지구 핵의 열기에 의해 얼지 않은 호수가 400개 이상 있습니다. 남극은 시간대도 없고 나라도 없으며 오직 두 개의 현금 인출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것만으로 이 대륙이 독특하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남극의 얼음 안에서 찾아낸 신비하고 기괴한 발견 10가지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색 대륙을 탐험하러 출발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색을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게시되는 삶의 밝은 면 영상들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남극은 1820년 러시아 탐험대가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은 수많은 연구자와 과학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끝없는 추위 속에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대륙을 덮고 있는 얼음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남극을 둘러싼 다양한 신화와 전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황량한 땅의 얼음 속에 외계인 우주선이 갇혀서 얼어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대륙의 깊숙한 곳에 제3제국의 비밀기지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전설이 더 있는데 그 전설에 따르면 거대한 빙하 아래 인간의 눈을 피해 안전하게 숨겨진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이런 관점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들은 남극이 아틀란티스의 잃어버린 도시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반신반인에 의해 지배받던 신비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BC 360년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여전히 이 신비한 대륙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중 찾아낸 몇 가지 발견들은 이 연구 과정을 수월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발견들은 과학자들을 더 혼돈시키는 것 같습니다. 10번 길쭉한 해골.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세 개의 길쭉한 해골이 2014년 남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해골은 남극에서 최초로 발견된 인간의 유해였습니다. 이 발견에 가장 놀라운 것은 해골의 특이한 모양인데 이집트, 페루 등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길쭉한 해골과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해골은 몇몇 고대 문명에서 유행하던 기괴한 관습에 의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옛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두개골을 느리기 위해 색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남극 문명들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번 고대 운석. 남극의 거대한 얼음 병원은 운석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쉽게 눈에 띕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에서 발견되는 모든 운석의 90%가 남극에서 발견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얼음이 이 우주 잔해를 보존하고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간 남극에서 1만 개 이상의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70만 년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었습니다. 2002년에 지구에서 부딪혀 2015년에 발견된 감자 크기만한 운석이 있는데 이것은 화성에서 온 것입니다. 당혹스럽게도 과학자들은 이 외계 바위가 화성 미생물의 화석 잔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운석들의 우주 생명체 블록이 없는 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8번 고대 화석. 공룡이 남극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80년대 이래로 과학자들은 남극의 수많은 화석들을 발견해왔습니다. 이 잔해들의 대부분은 7,100만 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이 화석들은 모사사우루스와 플레시오사우루스를 포함한 선사시대 조류와 바다 생물과에 속합니다. 이 말은 남극에 살았던 공룡은 2억 년 전부터 7천 년 전까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남극 기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었기 때문에 공룡이 살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시대에 남극은 지금과 다른 위치에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의 남서쪽입니다. 7번 이색적인 동물의 놀라운 잔해. 고고학자들은 2009년에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요. 남극의 얼음에 특이한 생물의 화석 잔해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크기는 오늘날의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우리의 인기 애완동물과는 다르게 이들은 알을 낳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들은 현대의 포유류와 먼 친척 관계이고 2억 5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물이 지구 간빙기 동안 남아프리카에서 남극으로 이주했다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여정은 남극이 판게아라고 불리는 초거대 대륙의 일부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번 피의 폭포.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은 테일러 빙하가 피를 흘린다고 믿기 쉽습니다. 끔찍한 피같이 붉은색 액체가 얼음 위로 흘러서 바다로 떨어집니다. 다행히도 이 물의 기원은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이 독특한 폭포는 산화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피처럼 붉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얼음으로 덮인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물의 염분은 바다보다 4배나 더 높습니다. 그 때문에 그 호수와 피의 폭포가 영하 10도일 때만 어는 것입니다. 5번 메마른 협곡. 남극은 눈으로 덮인 대륙이기에 물 부족과 연관시키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륙에는 우리 행성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메마른 협곡입니다. 이 황량한 땅은 190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계곡은 놀랄 정도로 습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눈이나 얼음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엔 거의 200만 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아주 강한 바람이 이토록 건조한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곡은 바람이 시속 322km에 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바람이 협곡 위로 내려올 때 공기가 데워져서 눈과 얼음과 물을 증발시킵니다. 그런데 지구의 모든 환경 중에서 이런 조건은 화성의 환경과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가 화성 탐사 프로그램 바이킹을 이 메마른 협곡에서 실험한 것입니다. 4번 100년 된 위스키. 두 상자의 환상적인 스카치 위스키가 100년 이상 남극의 얼음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예상치 못했던 보물을 발견한 후 위스키 상자를 얼음 더미에서 바로 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견이 손상을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필요한 모든 장비가 그곳에 배달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장비가 도착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상자를 조심해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스키는 영하 20도에서 0도로 해동됐습니다. 이 해동 과정은 거의 2주가 걸렸습니다. 결국 10병의 위스키가 1세기 동안의 유폐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3번 무서운 생명체. 335m의 깊이에서 미국의 고고학자가 정말로 무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알려진 어떤 생명체와도 닮지 않은 미지의 생명체와 우연히 조우하게 됐습니다. 이 생물의 길이는 20cm 정도로 몸은 튀어나온 뼈로 덮여 있었으며 집어넣을 수 있는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체 구조가 끊임없이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동물의 기원이 무엇이었는지, 영양작용 시스템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느 생물 분류에 속하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번 지하호수. 과학자들은 남극에 대략 400개 정도의 호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이 거대한 부피의 얼음 아래에서 얼지 않은 것이 기적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기온은 어는 점 아래에 있지만 엄청난 압력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구 핵의 열기가 빙하 아래에 물을 데웁니다. 호수 중 몇 개는 활성화 상태입니다.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예로서 미국의 연구원들이 2013년에 로스해 빙하를 701m 뚫고 들어갔을 때 지하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호수물의 샘플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거대한 얼음층 아래 빛이 전혀 스며들지 않는 그곳에 과학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추위에 저항력이 강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1번 얼어붙은 배. 1914년에 제국 남극 횡단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그 목적은 얼음 대륙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로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대의 배가 항해에 참여했습니다. 탐험 대장은 극지 탐험가인 어니스트 셰클턴 경이었습니다. 그는 두 배 중에 하나인 인듀런스호에 타고 웨들해를 향해 항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배인 오로라호는 로스해를 향해 항해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인듀런스 호는 얼음에 부딪혀 난파되었습니다. 탐험대원 몇 명은 셰클턴 경의 지휘하에 구명보트로 웨들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폭염기지를 향해 얼음 사막을 걸어서 건너야 했습니다. 그들은 조직력과 능력 있는 지휘관 덕분에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코끼리 섬에 남겨졌던 다른 탐험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17달 정도가 걸렸지만 28명 모두가 살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인듀런스 호는 백색 대륙의 얼음 안에 영원히 얼어붙어 있겠지만 말이죠. 어떤 발견이 여러분을 가장 어리둥절하게 했나요? 이 땅을 직접 보기 위해 남극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그러면 삶의 밝은 면과 함께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